안녕하십니까. 금평일이 마을 공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까지이고 신청장소는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사업은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 장비 시범사업의 13개 사업입니다. 신청서류는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농가 경영체 등록증, 법인 등록증 등 본인 경작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 금요일까지이고 대상은 대지 내에 건축물을 전체 철거를 하는 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김천시 전체에 72개 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일은 2월 1일 월요일까지이고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로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자부담은 20%로 약 1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청처는 면사무소이고 기간은 연중입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 부분인데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 장비 시범사업이 있고요. 샤인머스켓 고품질 장기 저장 기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상간지 적합형 포도 비가림 모델 시범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자두 부분입니다. 자두 생력화 가온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유럽종 자두 푸른 재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노지 자두 방풍망 설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배가온 열풍 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경북 미래형 이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배 소식 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비어 생력화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 방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노지 채소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참여 강폭 하우스 보급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금평 1인 마을 공기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